와, 도깨또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텐데. 오, 이거. 오. 아니, 이번에 실내 촬영이라 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야외로. 아, 또 야외로. 아. 아. 가자. 친구들, 하위 100만 유튜버를 꿈꾸는 도켓입니다. 오늘 도켓이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교통 안전 수칙 한번 배워볼 텐데, 도켓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 우리 치치핑핑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도켓과 함께 만나보자고,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가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눌러주세요. 와우, 친구들, 아유, 또 도켓이 또 온다고 이렇게 또 건물이 비어있네. 응? 여기 보니까 포토존이 일단 1층에 있고, 1층 포토존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도켓은 우리 건강하니까 계단을 통해서 같이 올라가 볼게.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겠어. 아, 배신자. 야, 배신자. 배신자여, 배신자여. 아이쿠, 삐삐니 배신자. 의리도 없는 사람. 아, 도켓만 혼자 걸어오게 만들고 말이야. 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진짜. 이야, 친구들 이것 봐. 우와, 자동차의 역사가 적혀있네. 우와, 친구들 이게 벤츠래. 무슨 벤츠가 이렇게 생겼어. 우와, 우와, 롤스로이스가 이렇게 생겼었어. 뭐야, 도켓 이런 거 처음 봐. 야, 이거 여기, 우와, 이게 부가티래. 우와, 부가티 친구들, 부가티 뭔지 모르지. 엄청 비싼 차 있는데 역사가 진짜 오래됐다. 1927년이면 우와, 100년이 됐네. 야, 우와, 우와, 도켓 또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텐데. 오, 이거, 오, 노란색 차 너무 이쁘다. 와, 이 남자의 로망 같은 느낌. 브랑브랑. 야, 그거 아니냐 이거? 엔진의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머스탱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친구들 그거 알지? 사람 보낼 때는 손을 들고 지나가야 되는 거. 손 들고 지나가기 전에 좌우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거 알고 있지? 어, 우리 친구 똑똑하니까. 자, 그리고 도켓 친구들이 나오는 곳이 여긴 것 같아. 바로 이게 4D 영상관인데 들어가 볼까? 어? 오! 도켓이다! 진짜 도켓이다! 생크미도 나왔다! 오! 오! 치치! 우와, 신기방지에. 원래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볼 때는 반은 안 돼, 알지? 얘들아, 괜찮아? 안전맨, 땡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안 돼, 치치. 지나갈 땐 좌우를 확인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안 돼, 좌우를 확인해야지. 안전맨 출동! 얘들아, 안 돼. 횡단보도에서는 손 들고 좌우로 킥, 킥 확인하고 건너야지. 자, 친구들 잘 봤지? 도켓과 방금 한 약속 다들 잘 지키기, 알겠지? 꼭 약속! 자, 여기만 끝이 아니야, 아직. 또 위로 가면은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도켓과 함께 가보자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안전체험관 왔는데 야외시설이 있네? 아니, 이번에 실내 촬영이라 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야외로! 아! 야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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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투정분이니까 하늘이 노하셨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존이야. 여기 딱 보니까 버스 탈 때가 보이네. 버스 탈 때 어떻게 해야 돼? 버스 탈 때는 줄을 딱 서고 차가 멈췄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기 전에 마찬가지로 좌우를 확인한 다음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왜냐? 오토바이가 슝 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꼭 버스 타기 전에는 좌우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올라가기. 오케이? 자, 이번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아까 도켓이 말했지.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도 좌우를 확인하고 빨간불일 땐 들어가면 안 돼. 아마 시간이 지나면 파란불이 들어오겠죠? 자, 친구들,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좌우를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너는 겁니다. 알겠죠? 천천히 걸어갈 때 뛰지 말고 천천히. 오, 차가 안 오는데? 아, 치즈핑핑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올라가기 너무 덥고. 에이 모르겠다. 에이. 자, 방금 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친구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씩씩한 친구들은 육교로 건널 수 있죠? 자, 도끼처럼 육교로 천천히 걸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친구들, 이렇게 육교 건너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안전하게 올 수 있으니까. 안전이 최고인 거 알지? 뭐야, 이거! 도켓을 위해서 설마, 이거 도켓 타는 거예요? 이야! 친구들, 이거 봐! 호호호! 귀여워! 뭐야? 오! 이거 스포츠카야, 이거? 이거 뭐 작동하는 건가? 오, 타진다! 오! 가는 건가? 오, 간다! 오, 빠른데? 오! 오! 오, 재밌는데? 야, 친구들! 속도가 한 5km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도켓이 말한 그 증기기관이랑 비슷하네, 속도가. 보일러 두 대 있는 거. 이야. 이거 걷는 것보다 더 느리다, 친구들아. 근데 재밌어. 여기서는 이제 살짝 하다가 정지. 어우, 정지. 도켓 잘했지. 정지하고. 아, 지금 노란불이네. 왜가. 정지. 파란불이다. 렛츠고! 가자! 이게 좀 느려, 시동이. 자, 친구들, 교차로는 파란불이라도 가다가 일단 정지. 그리고 좌우를 쇽! 본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거야. 알겠지? 좌우가 안전하다. 그러면 다시 출발! 가자! My favorite car! 아, 도켓 운전 잘하지? 도켓은 일종 보통. 야! 가자! 오! 좋아, 다 왔어! Best driver! 야, 친구들, 구포원이니 교통공원에서는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 자동차 역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야외 체험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재밌게 자동차도 탈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도 여기 와서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동차 타는 규칙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랄게. 그럼 도켓의 동네 반바퀴는 다음번에도 만나요.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친구들. 그럼 무더운 여름 더위 말끔히 날려버리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